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채워주소서.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너의 주님만을 원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옵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주님만을 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큰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로 인해 온 세상이 혼란과 불안 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으로 지금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많은 기도자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곧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문제로 힘든 시기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로 주님의 나라가 더욱 왕성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손길들을 날마다 성령 축복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을 부추기시어 어떤 일에도 굴하지 않고 인내롭게 하시어 모든 시련과 고뇌를 극복하는 굳세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을 주셔 필요함을 채워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셔 복음 전하는 길이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드리는 길이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정상용 목사님 함께 하시어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고 하늘의 영역을 내리시어 성령 충만을 주시옵고 말씀의 권능을 주시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소서. 주님, 특별히 원하옵건대 아이아교의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 말씀 앞으로 나왔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듣겠습니다. 또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오랜만에 책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제목이 거짓 신들의 전쟁입니다. 거짓 신들의 전쟁. 이 책을 쓴 사람은 이름이 카일 아이들먼입니다. 카일 아이들먼. 현재 미국 켄터키주 루이빌에 있는 사우스이스트 크리스천 교회 교육 목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책이 있죠. 팬인가 제자인가. 그 책을 쓰신 분입니다. 거짓 신들의 전쟁 이 책은 한마디로 말해서 10계명 중에서 제1계명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입니다. 1계명 기억하시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1계명은 쉽게 말해 절대 다른 신 섬기지 말라는 거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계명입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가? 혹시 다른 신을 섬기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질문에 쉽게 대답하죠. 나는 다른 신 섬기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은 다시 질문합니다. Really? 정말 다른 신을 섬기고 있지 않나요? 정말 하나님만 섬기고 있나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책은 말하길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도 모르게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하나님만 섬긴다고 말하면서 매주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실은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거짓 신들의 전쟁, 이 책은 말하길 현대인들은 수많은 거짓 신들을 섬기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거짓 신은 무엇일까요? 거짓 신, 거짓 신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든 것.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는 출세가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출세가 가장 높은 자리,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에겐 돈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돈이 가장 높은 자리에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쾌락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가 가장 높은 데 있습니다. 오직 자녀를 위해서 살아가죠.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말하길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든 것이 그것이 뭐 돈이든 명예든 자녀든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든 것이 거짓신이고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로 신들의 전쟁터입니다. 거짓 신들은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마음을 알기 위해선 인터넷 검색 기록을 분석해 보면 된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어떤 단어를 가장 많이 검색하느냐 이걸 알아보는 거죠. 이번에 대통령으로 트럼프가 당선될지 바이든이 당선될지 그것 분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인터넷에서 누가 더 많이 검색되느냐 이걸 알아보는 거죠. 2011년 통계를 보면 이렇습니다. 섹스라는 단어가 매달 3억 3,800만 번 검색됐습니다. 매달. 유명한 가수 저스틴 비버가 3천만 번 검색됐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겨우 2천만 번 검색됐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현대인들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알 수 있죠. 하나님보다 유명한 가수에게 더 많이 가 있고 하나님보다 성적인 쾌락에 더 많이 마음을 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대신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다른 신에게, 거짓 신에게 빼앗기지 말라는 거죠. 잠언 4장 23절 기억하시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머리하고 마음의 차이를 아십니까? 머리는 우리의 생각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머리에 있습니다. 마음은 우리의 영혼이 있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머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이 머리에 머물러 있으면 지식이고 말씀이 마음으로 내려오면 믿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믿음이고 마음을 우상에게 바치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교회 나온다고 다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뭐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죠.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어야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멀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면서도 마음은 다른 데 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터넷 검색을 할 때 신앙적인 검색은 거의 안 하고 대부분 성적인 것들, 연예인, 명품 옷, 명품 가방 이런 걸 검색한다면 이 사람의 마음은 세상의 거짓 신들에게 다 가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매주 교회를 나오고 있는데 내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고 마음이 다른 데 가 있으면 그게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거짓 신들의 전쟁, 이 책은 마음을 점검하는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알기 원하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질문을 해보라고 합니다. 자, 이 질문을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당신은 무엇에 실망하는가? 무엇에 실망하는가? 지금까지 살면서 무엇 때문에 가장 큰 실망을 했습니까? 예배를 못 드려서 가장 큰 실망을 했습니까? 요즘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려서 가장 큰 실망을 하시고 있습니까? 성경을 잘 못 읽어서 가장 큰 실망을 했습니까? 기도를 못해서 가장 큰 실망을 했습니까? 용서하지 못해서 가장 큰 실망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고 혹시 사실은 돈 때문에 가장 큰 실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명예 때문에 가장 큰 실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실망하는 것을 보면 그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내 마음을 빼앗고 있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에 불평하는가? 당신은 무엇에 주로 불평하는가? 불평을 보면 그 사람 마음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돈 때문에 맨날 불평하는 사람은 돈이 그 사람 마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성적인 불평이 계속 나오는 사람은 성이 그 사람 마음을 차지하고 있다는 뜻이죠. 농구나 야구, 풋볼에 대해서 계속 불평하는 사람은 스포츠가 그 사람 마음을 차지하고 있다는 뜻이죠. 불평을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당신은 어디에 돈을 쓰는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고? 돈을 어디에 주로 쓰는지 보면 마음을 어디에 빼앗기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헌금할 때는 1불도 아까운데 명품을 살 때는 1000불도 아깝지 않다면 마음이 명품에 가 있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여러분이 어디에 가장 많은 돈을 썼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죠.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신이 있고 재물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신이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을 걱정하는가? 걱정한다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밤잠을 못 자고 걱정한다는 것은 그 문제를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는 뜻이죠. 내가 걱정하는 그것이 바로 나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나깨나 돈 걱정이면 돈이 우상이고 자나깨나 자식 걱정이면 자식이 우상입니다. 자나깨나 건강 걱정이면 건강이 우상입니다. 내가 걱정하는 그곳에 내 마음이 가 있는 거죠. 자, 다섯 번째, 당신의 피난처는 어디인가? 피난처. 여러분은 마음이 힘들 때 어디를 주로 찾아가십니까? 마음이 힘들 때 교회를 찾아가시나요?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노래방을 많이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음이 힘들 때. 마음이 힘들 때 혹시 술집에 가시나요? 혹시 도박장에 가시나요? 현대인들은 마음이 힘들 때 인터넷 게임을 하고 포르노를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힘들 때 찾아가는 피난처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무엇이 차지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요 어려울 때 도움이라고 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가야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대신 다른 피난처를 찾아간다면 그 피난처가 바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힘들 때 어떻게 하십니까? 힘들 때 담배를 찾아가십니까? 마약을 찾아가십니까? 혹시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다른 것을 찾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당신은 무엇에 화를 내는가? 어떤 사람은 지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승부욕이 너무 강해서 지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참지 못합니다. 운전하다가 불쑥 끼어드는 사람을 참지 못합니다. 혹은 뒷차가 바짝 붙어서 따라올 때 참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무례할 때 참지 못합니다. 화를 참지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 나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히 나를 무시하다니, 감히 나를 이렇게 대하다니, 자기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죄를 종종 범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당신은 무엇을 꿈꾸는가? 밤에 꾸는 꿈을 보면 그 사람의 무의식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낮에 꾸는 꿈을 보면 그 사람의 의식을 짐작할 수 있죠. 낮에는 주로 무슨 꿈,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무슨 생각을 하면 눈동자에 빛이 나십니까? 복권에 당첨되는 생각을 하면 가장 행복하신가요? 멋진 사람과 데이트하는 생각을 하면 행복하신가요? 뭔가를 꿈꾸고 열망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그것을 열망하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좋은 겁니다. 그러나 오직 나의 자랑을 위해서라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일곱 가지 질문을 소개했습니다. 이 질문들을 점검해 보면 내가 섬기는 우상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너무나 싫어한다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이 책은 아주 재미있는 스토리 하나를 소개합니다. 그 시카고 출신 유명한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 기억하시죠? 마이클 조던이 하루는 친구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 친구는 프레드 휘트필드라는 친구였는데요. 미국 프로농구 NBA 소속 어떤 팀의 사장이자 최고 운영 책임자였습니다. 두 사람이 외식을 하기 위해 집을 나가려고 할 때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마이클 조던이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이 친구 좀 추운데 두꺼운 옷 하나만 빌려줘. 그러다 친구가 자기 옷장을 가리키면서 거기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 입으라 그랬습니다. 얼마 후에 마이클 조던이 친구 옷장에서 옷을 한 보따리 골라서 가져왔는데 나이키사의 경쟁사인 피사 제품들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당시 마이클 조던은 나이키의 간판 모델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조던은 친구 옷장에 나이키의 경쟁사 제품들이 잔뜩 걸려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이클 조던이 부엌으로 가더니 고기 자르는 칼을 가지고 와서 피사 제품들을 조각조각 잘라서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습니다. 너무 놀라서 바라보는 그 친구한테 마이클 조던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이 친구, 나이키에 전화해서 오늘 내가 찢어버린 것들 전부 나이키 제품으로 바꿔달라 하게, 또다시 피의사 제품을 입으면 다시는 나 못 볼 줄 알게, 나는 양다리 걸치는 거 딱 질색이야. 이 책은 이 얘기를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양다리 걸치는 걸 딱 질색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total commitment, 전적인 헌신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여러분 옷장에 오직 하나님 브랜드 옷만 있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거죠. 다른 신의 브랜드가 여러분 옷장에 하나도 없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보시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출애굽기 34장 14절에도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신명기 4장 24절에도 나오죠.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질투는 인간의 질투하고 다른 겁니다. 인간의 질투는 대개 이기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투는 정말 진실한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거짓 신들이 우리를 죽음의 길로 끌고 가는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 있을 수 없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유괴범이 내 자식에게 달콤한 사탕을 주면서 끌고 가는데 그걸 보고 마음이 편할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참을 수가 없고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리켜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하나님의 질투는 정당한 겁니다. 의로운 질투요. 진실한 사랑의 질투인 거죠.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어떻게 느끼시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매우 강력한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간음에 비유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죠. 우상 숭배는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와 간음을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죠.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거짓 신들, 가짜 신들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저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양자택일 하라고 도전한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이런 설교를 했어요.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은 정말 양다리 걸치는 걸 딱 질색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눈치를 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무 신도 섬기지 않을 거야. 그러나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능은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디를 가도 어떤 인간을 만나도 다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무 신도 섬기지 않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하건 원하지 않건 모든 인간은 어떤 신을 섬기게끔 되어 있는 거죠. 이론상으로는 무신론자가 있죠.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이론이지 실제로는 나름대로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돈의 신을 섬기고 있거나 쾌락의 신을 섬기고 있거나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거나. 그래서 그 피터 크리프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신론의 반대는 무신론이 아니라 우상 숭배이다. 그랬습니다. 무신론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죠. 꼭 찬송을 하고 절을 해야 섬기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주는 것이 곧 섬기는 거죠. 신들의 전쟁 이 책은 2부에서 우리가 섬기는 거짓 신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크게 세 가지 거짓 신을 소개하는데요. 쾌락의 신, 사랑의 신, 그리고 힘의 신. 순서대로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쾌락의 신입니다. God of Pleasure. 현대인들은 쾌락의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LA 살 때 어디를 갔는데 함께 간 사람이 말하길 저기 아파트 맨 꼭대기에 누가 사는지 아냐고 묻더라고요. 모른다 하니까 유현진 야구선수가 산다 그랬습니다. 그 아파트는 최고급 아파트였습니다. 목사인 제가 사는 사택보다 100배 더 좋은 집이었습니다. 유현진 선수의 연봉이 그 당시 1800만 불 가까이 됐습니다. 목사인 제 연봉은 뭐 유현진 선수의 100분의 1도 되지 않죠?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유현진 선수는 그때 나이가 20대 청년이고요. 저는 그 당시 50대 중년이었습니다. 나이로 보면 제가 유현진 선수보다 두 배는 더 많이 벌어야 정상일 것 같습니다. 나이를 보면. 더구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유현진 선수는 그냥 야구공을 던지는데 가치로 보면 제가 당연히 유현진 선수보다 훨씬 더 많이 벌어야 맞는 거죠. 공 던지는 일보다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현실은 그렇지 않냐 그거죠. 세계적인 선수에 비하면 뭐 유현진 선수의 연봉도 사실 작은 편입니다. 영화배우 탐 크루즈는 1년에 뭐 4천만 불 이상을 번다고 해요. 축구선수 메시는 1년에 뭐 1억 달러를 넘게 벌고요. 아니 운동선수나 연기자는 1년에 수천만에서 수억 불을 벌고 전도자는 그 100분의 1, 1000분의 1도 못 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을 던지는 일이나 연기를 하는 일보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분명 훨씬 더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복음 전하는 사람보다 운동선수 혹은 연기자에게 훨씬 더 높은 대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 즐거움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자가 주는 즐거움보다 야구선수, 축구선수, 영화배우가 주는 즐거움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즐거움을 많이 주는 사람에게 가장 많은 돈을 주는 것입니다. 스포츠가 주는 즐거움, 영화가 주는 즐거움, 섹스가 주는 즐거움 등등 사람들은 즐거움을 신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스포츠나 영화 그리고 성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 우상이 되는 거죠. 이 책은 음식도 신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먹는 즐거움을 위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눈 뜨자마자 오늘은 어떤 음식을 먹을까?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어디에 가장 많은 돈을 사용할까요? 2012년 한 해 미국인들이 패스트푸드를 사 먹는데 사용한 돈이 1,100억 달러라고 그럽니다. 이 액수는 미국인들이 영화, 책, 음악 등에 사용한 돈을 다 합한 것보다 많은 액수라고 그래요. 미국 질병통제센터에 따르면 전체 미국인들 가운데 68%가 과체중이고 3분의 1이 비만이라고 그럽니다. 이 수치는 음식의 신이 미국 나라를 지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음식은 나쁜 게 아닙니다. 먹는 즐거움이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음식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을 때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음식을 하나님보다 더 기뻐할 때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6장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요한복음 6장 35절에도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정도 얘기하면 예수님을 섬기겠다고 결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음식의 신을 따르겠느냐 나를 따르겠느냐 예수님의 결단을 요구하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즐거움의 신을 따르겠느냐 나를 따르겠느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잠깐의 즐거움과 쾌락을 주는 신을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기쁨을 주는 예수님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자, 두 번째 신이 있는데요. 두 번째는 힘의 신입니다. God of power. 힘의 신은 무엇일까요? 세상이 주는 힘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성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하는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의 신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랑의 신이 있습니다. God of love. 사랑의 신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주제는 사랑입니다. 유행과 주제는 다 사랑이죠. 연속극, 영화, 드라마 주제도 다 사랑이죠. 사람들은 사랑을 좋아합니다. 사랑이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성경적인 사랑이 아니죠. 인간적인 로맨스입니다. 로맨스 사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얘기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만들어낸 얘기니까 오해하지는 마시고. 교회를 잘 다니는 남자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봉사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자를 만나 사귀었습니다. 이 여자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안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자가 말하길 양자택일 하라 그랬습니다. 나와 교회 중에서 자기와의 사랑을 택하든지 교회를 택하든지 양자택일 하라 그랬습니다. 이때 여자와의 사랑을 택하고 교회를 떠난다면 그 사랑이 바로 사랑의 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위에 있을 때 역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우상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상을 미워하십니다. 우상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야곱의 부인은 둘이었죠. 하나는 라헬, 또 하나는 레아였습니다. 레아는 야곱을 사랑했지만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레아는 애타게 야곱의 사랑을 원했습니다. 레아가 첫째 아들의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짓고 이렇게 말했어요. 창세기 29장 32절에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간절히 남편의 사랑을 원했습니다. 둘째 아들을 낳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셋째 아들을 낳고 말했습니다.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나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레아는 아들을 하나씩 낳을 때마다 이제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에 목을 메고 살았습니다. 사랑이 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실망했어요. 더욱 목이 말랐습니다. 그런데 넷째 아들을 낳고 달라졌습니다. 35절에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그랬습니다. 레아는 더 이상 남편의 사랑에 목숨 걸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자기 마음의 보좌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남편을 끌어내린 거죠. 그 자리에 이제 하나님을 모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는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때로는 남녀 사랑의 이름으로 신을 섬기고 때로는 가족 사랑의 이름으로 신을 섬기고 때로는 자기 사랑의 이름으로 신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사랑의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현재 사랑의 신을 섬기는 분은 없으십니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보면 사랑의 신을 섬기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당신은 사랑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심지어 하나님도 버리시겠습니까? 예라고 대답하신다면 사랑의 신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 되었을 때 얻은 그런 아들이었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삭을 사랑했을지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냐 사랑의 신 우상이냐 선택하라는 거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독자 이삭을 선택한다면 사랑의 신을 선택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행히 아브라함은 이 시험에 합격했죠. 사랑의 신을 버리고 참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랑의 신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모든 악의 시작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우상은 잠깐
달콤하지만 우리를 죽이는 독약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잠깐 입에 쓴 약이지만 영원히 우리를 살리는 보약과 같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신, 우상의 신, 쾌락의 신, 힘의 신, 사랑의 신은 우리를 금방 다시 목마르게 합니다. 거기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마른 거죠. 거짓 신들을 내려놓고 영원히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는 참신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양자택일 해야 된다고, 중간은 없다고, 우상을 따라 거짓 신들을 따라가면 결국은 멸망이라고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양다리를 걸치고 이쪽도 저쪽도 기웃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참신이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으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시는 흔들리지 않고 다시는 방황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강구 말씀 한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우리 내적 치유 성경 공부를 수요일 날 할 예정인데요. 아직 한국에서 책이 발송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책이 교재가 도착하는 대로 내적 치유 성경 공부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 전에는 오늘처럼 이렇게 기독교 서적을 좀 몇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광고는 우리가 이제 현장 예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현장 예배 우리가 안전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절대 위험을 무릅쓰고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거리를 유지하면서 마스크를 쓰고 그렇게 예배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요. 가능하면 함께 모여서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말씀을 받고 이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할 것을 결단하고 돌아간 우리 모두 위에 지금 모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제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